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.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보시죠. 시초가의 이 종목,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. 월덱스 먼저 살펴보시죠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.2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. 이어서 캠트로닉스 진입했습니다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.48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1월 17일에 진입했던 상신 EDP 살펴보겠습니다. 17,15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.17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상신 EDP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사실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10%의 낙폭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손절가를 터치하진 않았지만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. 예, 일단 이제 지난주에 좀 네. 증시 자체가 좀 많이 힘들었죠. 그렇죠. 근데 보통 이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에 강했던 섹터들부터 먼저 좀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좀 반도체 섹터도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조적 성장 예상돼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좀 계속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, 2차 전지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섹터들이 사실 좀 와장창 무너지면서 네. 사실 좀 증시를 좀 힘들게 했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좀 FOMC 관련된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되는 부분들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상장 이후에 어떤 모습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설 연휴 전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아직까지 좀 손절가를 좀 터치하지 않았던 부분들. 그다음에 이제 결국 2차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셀삼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좀 많이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. 여기 또 이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고객사가 삼성 SDI이기 때문에 삼성 SDI의 좀 어떤 분발을 좀 기대해 본다고 한다면 상신 EDP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노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뭐 손절가 15,000원 터치 않았으니까 좀 보유해 보시기를 하고요. 목표가 19,000원 그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이번 주 좀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에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는 그동안 주도했던 반등이 섹터가 먼저 좀 반응을 한다라는 점들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저희 보유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해 볼까요? 예, 오늘 좀 제가 갖고 온 섹터는 게임 섹터. 예,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좀 다이나믹한 섹터라고 말씀드릴 네.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지난주에 좀 큰 뉴스가 두 개 정도 있었는데, 첫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액티비전, 블리자드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82조 정도에 지금 인수를 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. 사실 이제 17일에, 이제 18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,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어떻게 보면 블리자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제 워크래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그다음에 뭐 디아블로 같은 사실은 게임 매니아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도 좀 잘 아는 좀 게임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큰 규모의 M&A를 좀 실행을 하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게임 섹터에 좀 불을 질렀는데 이유가 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강력한 게임의 IP를 좀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타크래프트든지 워크래프트, 뭐 디아블로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의 IP를 좀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게임 이제 어떻게 보면 세트라고 할 수 있죠. 엑스박스에 대해서 이런 지금 게임을 엑스박스로 좀 통하면서 결국은 이제 게임의 플랫폼을 좀 조성하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게임 플랫폼을 좀 이제 구축을 하면서 결국 이제 월 구독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꾸준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가 이제 메타버스 경쟁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보게 된다면 게임은 결국 이제 메타버스와 좀 상당히 연결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게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컨텐츠를 좀 채우고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 지금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 뉴스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실은 이제 올해 메타버스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
발언을 한 것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올해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정책으로 5,500억 좀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고,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가 12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2026년까지 지금 5위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올리겠다고 지금 공언을 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메타버스 5대 핵심 기술이죠. 뭐 광역 메타 공간이라든지 디지털 휴먼, 뭐 초실감 미디어, 실시간 UI, 뭐 분산 개발형 플랫폼 등에 관련돼서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또 오늘 아카데미를 통해서 180명의 지금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 지금 4대 초광역권 관련돼서 좀 지정을 하는 등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 좀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게임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게임 섹터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뒤에 등락이 굉장히 심해서 아, 이럴 때 뭔가 하나 들어가고 싶은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말씀대로라면 좀 IP 확보가 쉽거나 메타버스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런 게임 종목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종목 골라오셨습니까? 아, 네. 정확하게 좀 보셨고요. 저는 이제 넵튠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회사에 좀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좀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좀 많은 이제 지분 인수가 좀 있었죠. 10월에는 이제 그 퍼피레드에 지금 310억을 좀 투자를 하면서 43% 정도의 지분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. 퍼피레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형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을 좀 보유한 온마인드에 15억 정도를 좀 투자를 하면서 지분 60%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난 5월에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만모식스에 대해서도 35억을 투자하면서 지분 55%를 지금 이제 확보를 하면서 VR 쪽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개발사에 대한 어떤 역량을 좀 키워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좀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작년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쪽으로 이제 뭐 스포츠, 메타버스, NFT 관련된 쪽에 좀 분야를 집중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요. 사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랑 지금 컨텐츠를 좀 공유하고 있는 동사에게도 분명히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결론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초가 공략을 하고요. 목표가는 27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,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게임 관련주 가운데 넵튠 선정해 주셨습니다. 그 선정 배경으로는 지금 메타버스 회사의 지분 확보 함께 말씀해 주셨고요. AI와 관련된도 사업 확장성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초가에 공략하고요. 목표가 27,000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